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시간으로는 어제죠. 2022년 7월 8일에 그 점심쯤에 선거 지원 유세를 나갔던 일본의 아베 신조 전 내각 총리 대신이 그 테러범에 의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는 아닌데 병원으로 후송돼서 죽었죠. 어쨌든 그 여기서 피살 사건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급하게 준비하느라 사실 좀 겁나 복잡 그 바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까지 됐어.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전 내각 총리 대신 피살 사건. 네, 아베 신조. 1954년 9월 21일생이었고, 2022년 7월 8일에 죽었죠.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의 유의사항은 조금 특이해요. 2022년 7월 8일, 일본의 전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아베 신조가 일본 자유민주당의 나라시 참의원 후보인 사토게이에 대한 지원 유세 중에 야마가미 테치아에 의해 피살됐어요. 근데 이 컨텐츠가요, 그래, 아베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로 제작된 컨텐츠는 아니에요. 오늘 나는 아베를 신랄하게 깔려고 만든 컨텐츠예요. 정부나 정당에서 외교상의 예의로 애도 인사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냐, 더민주라든지 국힘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그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 인사를 보내기는 했어요. 그치? 외교상의 예의로 인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뭐 뭐냐, 테러에 의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테러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 정당들이 메시지를 모았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아베를 진심으로 추모를 할지는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 정당들이 전두환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문을 안 갔잖아. 그런 것처럼, 물론 나도 지금 일본에 갈 비자가 없기 때문에 뭐 조문을 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외교적으로 그 뭐냐, 조문사절단을 파견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국가 단위로는 파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는 애도하고 싶진 않아요. 자, 보기 싫은 얼굴 한 페이지만 볼게요. 이름 아베 신조. 1954년 9월 21일생, 2022년 7월 8일 사망.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났어요. 주요 경력으로는 고베 제강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고, 이제 자기 부친이었던 아베 신타로 중의원의 비서로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부친이 죽고 나서요, 그 부친의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제 40대 중의원 의원부터 제 49대 중의원 의원까지 10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기 중에 그 중의원을 하는 동안 제 90대, 그리고 96, 97, 98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선을 맡아요. 본 적은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인데, 얘가 고향이에요. 에도 시대의 지역 이름을 유슈번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베 신조가 이 중의원 지역구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그리고 부친으로는 전 중의원을 지냈었던 아베 신타로가 있고, 그리고 모친 아베 요코가 있는데요. 그래, 부친도 그렇고 친가 쪽도 정치인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베는 외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할아버지가 아베 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라고 일본에 이제 역시 총리를 한 적이 있고, 외의 종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동생이에요. 사토 에이사쿠. 이 사람도 네, 총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형인 아베 히로노부는 미쓰비시 상사의 회장까지 했다고 지금은 고문으로, 아마 그 미쓰비시 상사의 대표이사까지 했었다가 지금은 고문으로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동생인 기시노부오는요, 그 왜그 이름이 그 성씨가 기시냐 하고 묻겠지만 외가의 양자로 입적이 된 사람이에요. 양자로 입적이 됐기 때문에 이 닉네임이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배우자는 아베 아키에라고 해요. 참고로 아베랑 그러니까 신조랑 아키에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이유는 이 아베 아키에 씨가 불임이래요. 아베가 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조가 고자라서가 아니고 아키에가 불임이야. 그래서 그 뭐냐 불임이라서 임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학적은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이케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세이케이 학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석박사 통합과정 이런 것처럼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요, 입시를 보지 않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다할수 있어요. 뭐 일종의 뭐 사립학교인가 봐. 그래서 도쿄도 안에서 좀 중상위권 정도의 학벌인가 봐요, 이 세이케이 학교가. 그래서였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컴플렉스 때문인가? 아베는 3천에 가기 되기 전까지 도쿄대학교 출신 정치인들을 강요를 안 썼다고 그래요. 자기가 쪼들리니까. 그리고 당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흔히 자민당이라고 부르는 자유민주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벌은요, 세이와 정책 연구회라고, 그러니까 그 자민당 안에 연구회가 있는 거야. 정책 연구회가 있는데 이쪽에 회장까지 갔어요. 그 자유민주당 청년국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각 관방 정무 담당 부장관, 그리고 자유민주당의 간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간사장이라는 거는 약간 조금 그 당내 뭐 최고위원 뭐 당대표, 원내대표,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당내 그 간부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중의원 10번 했고, 현재까지 원래 중의원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각 관방장관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민당 총재도 두 번을 했고, 그 총재가 여기 두 번으로 적혀 있는 이유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그 총리를 했던 적이 두 번이라서 그래요. 두 시기.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그 다수 정당의 총재가 곧 총리가 되잖아요. 일본은 그래요. 일본의 그 체계가. 그래서 그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을 그래서 했었다고. 지금이 아마 100번째 총리일 거야, 일본이. 자, 참고로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과 관련된 역대 기록으로는요, 아베는 태평양 전쟁 끝나고 태어난 첫 정치 세대예요. 그 출신의 총리로는 최초예요. 1954년생이니까.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후 시대 기준으로는 첫 총리가 됐을 시점에 제일 어렸어요. 만 52세였어.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모든 역대 총리 대신, 내각 총리 대신을 따지자면 역대 3위예요. 역대 1위로 가장 젊을 때 총리가 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등박문. 그리고 역대 2위가 고노에 후미마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 3위가 아베야. 근데요, 이 역대 최연소 총리 1, 2부터 3위까지가요, 3명 다 역사적인 최후를 맞이해요. 참, 이게 약간 이거는 모르겠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아베 다음으로 또한만 50대 초중반쯤에 총리가 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역사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자, 일단은 일본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됐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역사 수업 때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흉이죠. 그래서였나?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우리의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총 7발 중에 3발인가를 이토가 맞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꿰뚫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를 꺼내들고 외치죠. 꼬레야우라. 그때는 이제 러시아어로 꼬레야우라고 외쳤지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범국이라 사실 러시아어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네, 그래요. 어쨌든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었던 이토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사살됐고요. 그리고 역대 2위로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던 고노의 후미마로 이 사람은요. 그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질 때의 총리였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고 있을 때 총리였어. 그래서였나? 전범 재판이 열린다고 하니까 전범 재판 직전에 자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역대 3위 아베 신조 후배 당원을 지원 유세하러 나갔다가 피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베는요, 일본의 역대 내각 총리 대신 중에서 집권 기간이 제일 길어요. 3,188일. 그리고 역대 2위가 누구냐면 가쓰다 다로라는 총리인데, 2,822일. 이 사람이, 가쓰라?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 본 사람 알 거예요. 가쓰라 태프트미랴. 그 가쓰라 맞아요. 그 가쓰라가 맞고, 이 가쓰라 태프트미랴, 럴 전쟁 중에 일어났어요. 1905년 7월 29일에. 이때 왜 일어났냐면요, 이때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 이제 마젤란이 세계 일주하다가 필리핀에서 죽었잖아. 근데 그 이후 이제 스페인이 해양 진출에 나서면서 필리핀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이 그 무적함대 몰락한 이후로 이제 세력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스페인이 이제 한 1700년대 한 그때쯤에 이제 완전 약해져요. 그래서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요. 그리고 그 이때 일본이 을미사변 일으키고 이미 이때 한일의정서 막 체결하고 막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대한제국 침탈 과정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과정이 있어서 청일전쟁 때는 청나라 간섭하지 못하게 뗐어요. 청나라 뗐고 그 다음에 영일동맹 그 영국이 거문도까지 왔을 때 이때 영일동맹을 맺어요. 영일동맹 맺어가지고 그 영국도 손 뗐어. 어쨌든 그렇게 강호들 하나하나 손대는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남은 거야. 사실 대한제국 이 선포 전후로는요, 그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영향력이 좀 셌을 때예요. 아관파천 알죠? 그 덕수궁 안에 옛날에 러시아 공사관 있었거든요. 그 덕수궁에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피신 갔다가 덕수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잖아. 그래서 대한제국이 선포됐었을 그때에는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좀 강했을 때예요. 왜냐면 일본은 오히려 그 을미사변을 하고 이제 국민적인 정서로 을미의병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일본에 대한 정서가 안 좋았을 때거든.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했어. 이 과정에서 미국 니네도 그 한반도에서 신경 꺼줄래? 하고 했던 게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이때 윌리엄 테프트가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어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미국에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두명 있죠. 시어도어가 있고 프랭클린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프랭클린이죠. 그 소아마비. 그랬는데 어쨌든 이 가스다 다로랑 윌리엄 테프트랑 밀약을 맺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시점부로 한국에서 손을 떼요. 그 다음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제 러일 전쟁이 일본이 승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시어도 루즈벨트가 일본을 좀 도와준 거예요.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을 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끝내요. 이래서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돼요. 그럼 이제 일본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일본이 체결한 게 뭐예요?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을사늑약이야.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결국 을사늑약을 도와준 거예요. 그 190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죠. 이 루즈벨트가 러일 전쟁 끝냈네? 너 평화상 받아.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가스다 타로가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그 총리가 맞아요. 그리고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역시 미국 측 대표로 주관했던 윌리엄 테프트는요, 이 러일 전쟁 끝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 돼요. 다음 대통령이야, 윌리엄 테프트가. 이 테프트 밀약에 나온 테프트가 대통령이야. 차기 대통령이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1905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과연 이게 평화에 기여해서 준 상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결국 일본의 편을 들어준 건데,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고 을사늑약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된 건데. 안 그래요? 이거 그 가스와 테프트 밀약 을사늑약 이거 학부생 때 조사할 때부터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나?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하여간 십몇 년 넘게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베는 1954년 아베 신타로 의원이랑 기시요코 삼형제 중에 그래서 둘째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다 정치 집안이야. 그 외조부는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지금 체제를 확립해 놓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외종조부는요, 비핵 3원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할아버지 중위원한 적 있고, 그리고 부친이 외무장관까지 간적 있어요. 딱 총리 되기 전에 죽어요. 자, 근데요, 외가 쪽 집안은 전범 가문이에요. 왜 내가 전범 가문이라고 해놨냐면, 진외 고조부인 오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사상적 스승이 요시다 슈인인데요. 그, 이 오오시마 요시마사는요, 군복무 하던 시절에 육군 소장으로 있을 때 경복궁을 불법으로 기습해서 점거했던 장본인이에요. 그 가본연에. 그 가본연에 이때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잠깐 휴전에 들어가잖아요. 전조해약 맺고 잠깐 휴전에 들어갔을 때 이때 일본이 그 경복궁 점령했을 때이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동학혁명군이 이번에 아예 남접이랑 북접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서울로 진격을 하려고 했죠. 우금치에서 졌죠. 자, 그랬던 사람이고 육군 대장까지 하고 전역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그 내각 총리 대신 하기 전에
A급 전범이에요, 이 사람도. 1930년대, 1940년대 만주국에서 요직을 역임했어. 만주국이라는 것만 해도 전범인 거 확실하겠죠? 그거 보면 다카키 마사오도 만주국 군복무 이력이 있지. 그래서 이 내가 그 기시노부스케가 총리를 한 거는 전쟁 이후에요. 어쨌든 만주국에서 요직을 역임했던 A급 전범이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근데 친가 집안은 오히려 전쟁을 반대했대요. 아베 간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대지주 출신이에요. 1942년에 심지어 이거 전쟁 중이에요. 도조 히데키를 정면을 비판을 하면서 이 전쟁은 아니대요, 아니대요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였나? 대정 이찬회의 공천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을 정도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졌잖아요, 일본이. 전쟁 치고 나서. 그럼 일본의 전후 사회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1946년 총선을 준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았으면요, 일본이 지금과 같은 외교 노선을 걸었을까에 대해서 좀 약간 물음표가 붙죠. 그리고 이제 아빠인 아베 신타로. 이 사람은요, 기시 노부스케의 대리 사위로 불리는 걸 싫어했다고 그래요. 사위지만. 분명 나는 사위지만 장인어른의 사위가 되는 걸로 불리는 건 싫다. 차라리 나는 아베간의 아들이라고 불러달라. 그리고 아베 신타로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이 외교 성향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좀 친화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였나? 이 아베 신타로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정부 관료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친했다고 그래. 그렇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요, 아베가 정치 성향을 외가 찐 영향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전범의 후예를 자처한 거야, 자기가. 전범의 후예예요. 친가 쪽 친척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거기는 해. 그러니까 친가 쪽이 할아버지의 아빠밖에 없는 거야, 정치적으로. 거기에다가요, 아베는요, 자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베가 자식이 없는 이유는요, 그 아베의 배우자가 불임이라서 그래요. 아베가 고자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진외 고조부의 스승이었던 요시다 쇼인이었어. 이거부터가 전범이지, 사상이.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가요, 안중근 장군을 테러리스트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안중근 의사 비하 발언을 아베가 두둔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부터 지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거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오늘 이거를 입고 나온 이유가 지금 이 아베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죽어서도 저격받아야 되는. 자, 어쨌든 세이키 학교. 아까도 얘기를 살짝 했지만 통합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박사 통합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뭐 몰라, 중학교는 입학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고등학교는 입학 시험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는 일본은. 우리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전국 다 평준화 돼가지고 이제 고입 선발고사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케이 학교가 뭐 재단 같은 학교인가 봐. 여기에 들어가면 학교를 옮기지 않는 한 통합 과정으로 대학까지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외교부가 주장하던 안보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말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사우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일명 그 어쨌든 뭐 남가주대인가? 그렇게 불리나? 어쨌든 이 사우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과를 유학을 갔는데 1977년에서 1979년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요, 초반에는 외국인을 위한 어학연수였어요.
그래서 실제 정치를 배운 기간은 1년도 안 돼요. 그러면 왜 여기서 그만두고 왔느냐? 아베가 좀 많이 외로웠나 봐요. INFP였나? 내가 INFP인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일본 지인들이랑 국제 전화를 좀 많이 했대요. 뭐 친구든 몰라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전화를 겁나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제 전화 요금이 집으로 나간 거야. 이 국제 전화 요금을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얘끼 이 자식 뭐 하냐 해가지고 응?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화만 하고 앉아 있냐. 당장 집 사서 돌아와. 강제 귀국. 그리고 좀그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다 도쿄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너는 도쿄대학교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진학을 강요받았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아베가 저격당한 이유요? 아직 그 범인이 그 진술을 좀 오락가락하고 있대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개인적으로 아베 때문에 뭐좀뭐 피해를 봤나 봐. 뭐 정책적으로 피해를 봤다든가. 뭐 정책 수혜 대상에서 뭐 제외가 됐다든가. 하여간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가지고 일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좀 다른 얘기도 있고 좀 진술을 오락가락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고베 제강에 잠깐 취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베 신타로가 야너 신조 너내 비서 할래? 정치 좀 배울래? 해가지고 비서로 들어가요. 의원 비서로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배우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1987년 내가 태어났는데요. 마치자키 아키에랑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아베 그 마치자키 아키에라는 여사랑 그 여자랑 그 결혼을 하는데 그 마스자키 아키오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재벌이야. 일본 최초의 제과 주식회사인 모리나가 제과가 있어요. 이 모리나가 제과라고 하면요, 그 아마 그 우리나라의 그 과자들 있죠? 그 우리나라 과자들한테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준 회사야. 어쨌든 이 모리나가 제과의 회장의 딸이랑 결혼을 해요. 아무래도 정치인 집안이니까 뭐 재계에서 뭐 인맥을 맺으려고 했겠지. 그런 인맥 맺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사돈이에요. 애들 나이가 좀 비슷해. 그러면 사돈 맺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좋아서 사돈 맺는 거지 애들이 좋아서 사돈 맺는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인 거지. 근데 이 정략 결혼이 만약 행복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부모 양가 부모가 사돈을 맺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르던 사이야. 근데 부모들끼리 사돈을 맺재. 그래서 부모들의 뜻에 의해 결혼을 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 괜찮네? 해서 결혼을 해서 살면 살수록 점점 좋아지는 케이스가 이게 긍정적인 방향인 거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주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역시 총리 출신이었던 후쿠다 다케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들도 총리예요. 후쿠다 야스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역시 결혼을 이 후쿠다 다케오의 주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롯데의 그 신격호 전 회장이랑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 교포야. 일본에 가서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 쪽 롯데가 지분이 더 커요. 지금은 본사가 잠실이야. 근데 어쨌든 후쿠다가 주례까지 서줬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정치인이 주례를 설수 있나 보네. 우리나라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 주선은 해줄 수 있어요. 주례는 못 써요. 정치인은 주례를 설수 없어요. 어쨌든 신동빈 회장이 뭐 이런 관계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빠의 비서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아베 신타로가요, 이 자민당 간사장까지 하고 나서 보통 간사장, 관방장관 이런 요직을 거치고 나면 차기 총리 후보가 되거든요, 보통. 일종의 대권주자야. 근데 하필이면 췌장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베 신타로가 갖고 있던 야마구치현 선거구를 아들한테 물려줘요, 이제 자민당에서. 몰라, 아빠가 물려준 건지, 아니면 당에서 그 아빠의 선거구였으니까 아들이 나가 보세요 하면서 뭐 공천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근데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아들딸 정치인이 부모가 그쪽 선거구야, 그러면 이쪽이 고향이니까 보통은 그쪽을 꽂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략공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였나, 이 아베는요 이 중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에 당선이 돼. 지금은 이때는 중선거구제일 땐 제1선거구였는데 소선거구제일 때는 4선거구래요. 자, 근데 원래는 1987년에 한번 참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려고 그랬었대요. 중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본은요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더그 상원인 거 알죠? 일본은 중의원이 그 상원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유언을 했었대요. 외할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신조야, 너 응? 이번에 여기 선거구 비는데 한번 나가볼래? 하고 내가 응? 유언으로 남기니까 너그 선거 꼭 나가, 하고 죽어. 본인이 존경하는 외할아버지의 유진데 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하필 이 선거구예요. 당시 우베시의 시장이었던 후타츠키 히데오가요, 시장을 그만두고 의원에 출마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냐고. 게임 안 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이준석 대표가요, 그 노원병 선거구에서 그 안철수 의원이 노원병에서 그 의원을 사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데 거기서 당선이 안된 이유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당선이 안된 이유가, 당시 노원구청장이 노원구청장을 그만두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노원병에 출마를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게임이 안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베 신타로가, 아들아, 너전 시장이랑 붙어서 너 이길 수 있겠냐? 게임이 안될것 같은데? 해서 포기했대요. 그래서였나? 그래서 아빠의 선거구로 물려받아서 나간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아베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냐면요, 이제 모리요시로 총리 시대 때, 이제 당시 이제 고이즈미가 차기 주자였으니까 고이즈미가 꽂아준 거야. 내가 관방 부장관에 가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자민당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강경적인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2003년 11월 총선, 중의원 총선에서는 과반을 찍어요. 근데 2004년에 참의원 선거에서는 원래 목표치가 51석이었어. 근데 49석밖에 안된 거야.
나 책임질게 하고 간 사장을 물러나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총재가 되면서 역시 일본의 총리가 돼요. 경제 후보가 아소다로랑 다니가키 사다카제라는 사람이었는데 만 52세의 젊은 나이로 당선이 돼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자민당 총재 겸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태어난 총리 중에는 최초예요. 몰라 스가 요시히데랑 이번에 그 뭐냐 이번에 그 기시다 후미오 지금 그 총리 그 사람도 아마 전쟁 이후 세대인가? 어쨌든 전쟁 이후에 태어난 총리로는 최초고 역시 전후 최연소 총리고 자 그랬는데 사실 전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 가가지고 아주 그냥 한중일 관계를 아주 흐트러놓고 갔었거든요. 그래서였나? 아베가 처음에는요 이 야스쿠니를 안 가요. 그래서 2006년에 바로 중국에 이제 그 후진타오 주석이랑 회담을 하고 바로 다음날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도 회담을 해요. 그리고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최초로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 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한테는 좀 잘 해보려는 모습이었던 거지. 첫 총리 때는. 과거사 문제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협력 의사를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일본이 그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 사실을 부정했었어요. 그 다음 이제 스캔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첫 총리 재임식 때 인사 문제가 계속 나와요. 행정개혁상이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사다 겐이치로는 사무실 재정 운영 문제 때문에 사임했고요. 그리고 농림수산상,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장관 마스오카 도시카스는 각종 비리 의혹이 터지니까 자살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위상 국방장관이죠. 규마 후미오는요. 그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가지고요 원폭 피해 당사자 유가족들 앞에서 망언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선 망언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어 저거 맞는 말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전범국가니까요 미국이 우리한테 원폭을 투하했던 것은 어 이거 어쩔 수 없었던 일이지 않을까. 이 발언이 논란이 돼요. 그래서 된다? 일단은 그 주의를 받아요. 근데 그 이후에 물러나요. 근데 왜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원폭 피해 당사자 유가족 앞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뒤 그 2007년에 참의원 선거에서 져요. 완전 망해요. 이 패배의 여파로 총리직을 사퇴를 해요. 그래서 총리 사퇴 선언을 하는데 표면적 이유로는 테러 특별조치법 연장이 관철되지 않아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질적 이유는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퇴임 직후에 총리 관저에서 바로 병원을 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퇴임 직후 총리 관저에서 짐 싸고 나와요. 짐 싸고 나오자마자 자기 원래 사저로 간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간 거야. 그랬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아팠나 봐. 그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증세가 엄청 심해지면요. 식사 후 먹었던 게 5분 만에 대변으로 나온대요. 그만큼 그냥 먹고 쭉쭉 쭈르륵 나오는 거야. 그냥 뿌지지 뿌지지 나오는 거예요. 밥을 급하게 먹고 밥 먹자마자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요
밥 먹다가 중간에 숟가락 내려놓고 화장실 가야 돼. 그래서였나? 부인도요, 신조한테, 신조, 총리직보다, 응? 총리직이 목숨보다 중요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물러나라고 했대요. 참고로 이 궤양성 대장염을, 이거 크론병하고는 달라요. 크론병하고는 다르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효기심님 알죠? 효기심님이 이분이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참고로 그 효기심님이 당국대 후배예요. 응. 어쨌든 2008년부터 다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제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가 아베한테 복귀 좀 해달라고 했나봐. 그래서였나? 그러니까 총리는 사임을 했는데 중의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랬잖아. 지역구에 계속 출마를 했어. 그리고 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는데 민주당 강요들은 한 명도 안 간대요. 야스쿠니에. 이 자민당 계열만 가는 거야. 어쨌든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랑 중국을 자극하는 정치 행보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리를 했을 때 망했는데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그 이제 재기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정치 행보를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이명박 씨가 2012년에 천황한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베는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자 예의를 잊은 행동이다 라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자민당 총재에 복귀하면서 다시 총리가 되죠. 그 5년 3개월의 공백이 역대 4위 기록이고요. 참고로 이토 히로부미도 총리를 두 시기에 나눠서 지냈는데 그 격차가 4년 3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엔화의 가격을 억지로 떨궈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일본은행 총재였던 시라카 마사야키를 잘라요. 그리고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발언을 해요. 여기는 중국이랑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2012년 겨울 같은 타이밍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죠.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이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아베 아키에도요 그 한류 드라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 다음에 주권 회복의 날 행사를 강행을 해요. 천황 부부 앞에서 아키히토 천황의 부부 앞에서요. 그 원래요 일본이 그 천황에 대한 그 숭배가 거의 엄청 절대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지고 나서 공적 장소에서는 덴노헤이카 반자이 이거를 그 안 하는 게 관례였대요. 이 덴노헤이카 반자이 뭔지 알죠? 처당 폐하 만세. 그래가지고 그 야인 시대에서도 그때 그 미화경보가 마지막에 그 덴노헤이카 반자이 덴니폰 제국 그 반자이 하고 외치고 죽잖아. 어쨌든 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주권을 회복의 날 이 행사를 강행을 하는데 사실
이 아베의 우경화 정책에 대해서 그 아키토 천황 부부는 이거를 반대를 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미야기현에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했었는데 이때 퍼포먼스로 731기를 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민감한 거냐면요. 일본의 731 부대가요.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던 부대예요. 태평양 전쟁 중에. 그 부대는 하얼빈에 있었고요. 만주사변 이후 거기 가서 인체 실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쿄 하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그 이때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경쟁 도시였어요. 당시에는 터키였지만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불러주기로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리석은 나라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베가요, 그 자민당에서요, 자기의 지지 기반 말고 경쟁자들의 지지 기반이 자기보다 훨씬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좀 못해도 그 자민당에서요, 자기 말고 라이벌로 할 만한 총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날치기 통과를 많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대놓고가 다니죠. 몇 번을 가요? 테이마고도 가 야스쿠니 신사를. 어쨌든 그리고 중의원 해산 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해요. 근데 이제 일본 국민들은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베가 계속 총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투표로 다른 당 뽑으면 돼요. 근데 제1야당인 민주당이 무능해서 투표를 안 했을 뿐이야. 심지어 저때 투표율 반타작이었대요. 어쨌든 그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내렸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돌파를 했는데도요, 자민당에서도 아베 말고 강력하게 그 리더십을 행사할 만한 대체자가 없는 거야. 계속 정치 기반이 흔들리질 않았대요. 하이, 이런 바보들. 그리고 전후 70주년 담화에서는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3대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 하면서 러일 전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근데 이게 침략을 받았던 대한민국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을 보기에는 일본의 역사 인식이 그 발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국제 신용 평가 회사에서요,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점점 내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국가 신용 등급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좋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한일 정상회담을 3년 반 만에 성사를 시켜요. 근데 문제는 12월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합의를 발표를 해요. 이게 협상할 일이냐고. 일본이 사과하고 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난리 났죠.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도 열심히 그 뭐냐 수요 집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70대 이상의 그 연령대가 실제 피해자들인데 박근혜 씨의 지지율이 이 노인층에서 팍팍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박근혜 씨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2016년에 총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씨? 나란 일 못하지. 했는데 그럼 총선에서 누구 찍으실 거예요? 누구 찍긴 새누리당 찍어야지. 이꼴된 거야. 어쨌든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아니 과반 의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긴 했어요.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최다 의석이었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때 제3의 의석이 됐지. 이때 국민의당이 많이 커졌었지. 그랬는데 여기서 탄핵소추안이 결국 1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죠. 1년도 안 됐어. 한 11개월 몇 주 만에 박근혜 씨가 탄핵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우 올림픽 폐막식 때는 그 이제 다음 개최 도시가 도쿄니까 홍보하려고 그 슈퍼마리오 코스프레 하고 갔더라. 그 다음에 2025 오사카 엑스포까지 유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 선거 한 이제 계속해서 이겨. 그리고 이제 역대 최장기 집권 내각 총리 대신 기록을 경신을 해요. 그러나 2019년까지는 본인이 계속 잘 나가는 줄 알았지.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올림픽을 1년 미뤄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태평양 전쟁 이후 최초로 긴급 사태를 선언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최다 연속 재임 총리 기록을 경신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가서 궤양성 대장염이 다시 심해졌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을 해요. 그래서 9월에 이제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되고 나서는 이게 나루히토 천황이 스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아베가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고 근데 이제 총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근데 중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본부 최고 고문 취임하고요. 그리고 세이와 정책연구회 회장에 취임해요. 이 세이와 정책연구회가 뭐냐면요, 일본 자민당 안에서의 파벌이에요. 그 가장 세력이 컸던 파벌인데 거기에 회장까지 가요. 자, 어쨌든 득표율은 70% 아래로 내려가요. 의원은 당선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득표율이 70% 아래인데요, 문제는 투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 그래요. 이 아베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베 지역구 사람들이 아베가 이제 총리에서 물러났으니까 너 이제 옛날 사람이야, 좀 새 사람 좀 나와봐 하면서, 어차피 쟤 당선될 건데 다른 사람 찍어서 뭐해 해서 투표를 안 해. 딴 사람 좀 나오라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베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당연히 나는 구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요, 죽고 나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별로였나봐. 그리고 이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관련 발언.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서 러시아를 이제 그 아마 견제해야 된다, 약간 이거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실 기시다 후미오가 지금 총리인데 아베랑 그 기시다랑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나 봐. 서로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파벌이 달라요. 그래서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 참의원 통상선거 이 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7월 8일에도 지원 유세 갔다가 거기에서 총 맞고 죽은 거야. 자, 그럼 이제 피살 사건 한번 볼게요. 일본의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근처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참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사토 게이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로 나가요.
후보 그러니까 자기 후배 당원이야. 후배 당원에 대한 지원 유세를 갔는데 그래서 연설을 해요. 11시 30분 중에 연설 중에 이제 야마가미 테치아가 쏜 총탄이 팡 터지죠. 첫 번째 총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빗나가가지고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상황 확인하고 돌아봤는데 두 번째 총탄에 맞은 거야. 그렇고 그래서 야마가미 테치아는 1981년생으로 해상자위대 자위관으로 복무한 적이 있대요. 보직 이름이 참 특이하다. 부대 이름도 자위대인데 자위관? 자위가 그 자위는 아닌 것 같긴 하겠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자위관이 네, 노란 탁지 나오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2002년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대를 수료하고 호위함의 마츠유키라는 호위함의 승무원으로 복무를 하다가 해상자위대의 3년 임기제 자위관이 돼요. 이걸로 복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임기 만료 후 전역을 했는데 그 아마 그 다음에 일자리를 못 찾았나 봐. 2020년 가을부터 간사이즈방에서 제조업체에 근무했다가 4월에 힘들어서 일 못해먹겠다 하고 퇴직 신청하고 5월에 퇴사했대요. 근데 자 애초에 의도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총격 이후 도망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체포됐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한을 품고 있는 특정 종교 단체가 있는데 혹시 아베가 그쪽이랑 연관이 있는가? 까지가 지금 추측이 되고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아베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 난 죽이려고 했었다 해가지고 집에다가요 사제 총기도 여러 종류 갖다 놓고 그 직접 집에서 폭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사에 들어가면서요 그 야마가미의 그 집 근처 사람들 다 대피령 떨어졌대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다가 사망 판정이 나와가지고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총격은 빗나가서 연설을 중단하고 고개를 돌렸더니 두 번째 총격으로 이 목 오른쪽이랑 가슴에 총상이 생겨서 가슴에 피를 쫙 흘리고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후송이 되죠. 근데 아마 그 총알이 심장까지 도달을 했나봐. 총알이 심장으로 박혀가지고 그 아마 그 굵직한 동맥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닥터 헬기를 요청을 했고 이제 구급대가 일단 도착해서 처치를 시작을 했고 범인 체포하고 그래서 피격 직후에는 의식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구급차로 후송을 하다가 심폐정지가 온 거야. 그 AED랑 심장 마사지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여러분들 이거 그 심장 마사지 이거 있죠? 이거 심장 마사지가요 심장 근처에 총알이 박혔을 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장 마사지는 그 심폐 기능 때문에 그 심장을 쥐어짜고 호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피가 더 쥐어짜가지고 피가 더 오히려 피를 더 짜내는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 과다출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바로 닥터 헬기로 옮겨가지고 헬기 타고 대학병원까지 후송을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응급조치를 들어가요. 그 바로 응급수술을 하려고 그 어쨌든 총알 빼야 되잖아. 총알 빼고 봉합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에 이미 바이탈 사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탈 사인 이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삐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우자인 아베 아키에 씨가 그 이 소식을 듣고 한 시간 뒤에 자택을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그 최대한 빠르게 4시간 반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그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의료진이 2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이 20명 투입됐다는 건 급하다는 거야. 그만큼 그 혈액이 한 팩이 400ml들이면요 수액 이거보다요 한 이만큼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한 이따만한 혈액팩을 100봉지를 갖다가 부은 거야. 한 사람 10명에 해당되는 피의 양을 그 계속해서 수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계속해서 흐르니까 그만큼 계속 피를 보강해 줘야 되니까 계속 수혈을 시킬 거야. 4만 미리를 수혈을 했는데 문제는 그 총알이 심장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이미 심장이 손상이 됐고 과다출혈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엠바고로 있다가 40분 뒤에 자민당이 공식 발표를 해가지고 사망 소식이 언론에 발표가 된 거지. 그래서 그 이제 목에서 약 좀 5cm 떨어진 쪽에 그래서 총상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 심장 쪽이겠지. 목에서 5cm면 한 이쪽에 맞아서 총알이 심장까지 들어간 거야. 총알이 심장까지 들어가 버린 거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자민당 집권 체제가 오히려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 아베가 죽는다고 해서 그러면 아베의 파벌이 90점을 잃는 거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파벌이 90점을 잃는 게 아니거든요. 아베를 지지하던 세력이 몰라 자기들끼리 새로운 강경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민당의 그 견고한 체제를 위해서 기시다 후미오의 집권 체제로 들어갈 것인가. 둘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스가 요시히데도 그랬고 기시다 후미오도 그랬고 아베가 간섭을 했어요. 총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의원은 있었잖아. 그래서 당내 파벌이 있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 추진이 좀 그 수월해질 걸로 보여요. 그렇고 좀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냐면요. 그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야 이거 우리나라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전 총리가 암살당했는데? 하면서 그 자민당이나 공명당 쪽으로 오히려 동정표를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 참의원 선거가요. 그 일본의 역대 참의원 선거 중에서 열기가 제일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베가 죽어버렸어. 이게 갑자기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 공격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베가 죽었다고 해서요. 그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거 한 저녁부터 준비 시작해가지고 그 사실 한 이거 방송 좀 늦게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거 사실 그래요. 이런 좀 지난번에 송혜 선생님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 막 누가 급하게 죽어 하면요 그런 날은 인물탐구 되게 급하게 준비해야 돼요. 다른 일을 못해.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약간 그거 있잖아. 우리나라 그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때요. 신익희 후보가 죽었잖아요. 신익희 후보가 유세 중에 죽었는데 그때 선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승만이 됐어. 왜냐면 근데 물론 이제 신익희한테 표가 간 그 사표가 좀 많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조봉암은 너무 그 진보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봉암은 당선이 못됐죠. 근데 부통령 선거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장면 전 총리한테 동정표가 갔잖아. 그래서 그때 이기붕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기붕 의원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번 그 일본의 그 선거도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자민당이 국민당? 어쨌든 그 당이랑 연립 내각 체제거든요. 지금 지금 공명당이랑 연립 내각 체제인데 자민당 아니면 공명당한테 그 동정표가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베가 죽으면서요 지금 기시다 총리랑 아베랑 파벌이 다른데 자민당에서의 이 파벌 싸움이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베가 죽어버려가지고 아베가 죽어버려서 파벌 싸움이 끝나고 기시다한테 집중이 되든가 아니면 아베의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가지고 파벌 싸움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선거를 자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일본의 제일 야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찍어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당 찍으면 되잖아. 근데 일본 국민들은 민주당도 안 찍어요. 그럼 그 말 뜻은 뭔지 알아요? 자민당을 찍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을 찍지도 않아요. 아예 투표소에 안 가는 거야. 지금 아베가 그동안 정책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경화 정책이 있어요. 막 역사 왜곡하고 막 우경화 정책 내세우고 참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우경화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가 투표의 중요성을 점점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작년 중의원 선거 때 아베가 당선되기는 했는데 그때 아베의 선거구가 전국에서 투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야마구치현이 아베의 선거구가 투표율이 제일 낮았어. 어차피 아베가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 후보들이 게임이 안 돼서 어차피 당선될 건데 뭐하러 투표하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세 사람 좀 나와봐라. 어쨌든 아베가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 아베의 선거구가요. 아베 아빠의 선거구로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아베 부인이 불임이에요. 불임이라 자식이 없어요. 뭘 아베가 고자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그 선거구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겠지. 자, 아베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아베가 집권하는 동안 굉장히 계속 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각 정당의 이제 대표 메시지도 있죠. 정당 차원에서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면 좀 나름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SNS로 메시지 보내는 거에는
외교상의 예의 때문에 애도를 하긴 했어. 그쵸? 아무래도 이제 드러나 있는 정치인들은 외교상의 예의, 외교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애도 메시지를 보냈겠지?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애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애도한 거고. 근데, 우리 국민들 개인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이 사람을 애도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 초기 때까지는요, 그래도 이 아베 정권이랑 박근혜 정권이랑 좀 사이가 좀 좋아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뭐 독도 문제라든지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위안부 합의를 봤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진 결정타는 2015년에 그 위안부 협상한 거야. 때마침 박근혜 씨가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 사드 때문에. 사드 때문에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진 거, 그 와중에 일본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씨 타댁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위안부 합의 본 게요. 박근혜 씨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서로 양보한 거야. 그 결과 박근혜 씨는 탄핵됐어요. 아베는 극우파고요. 저격한 사람은 정치적 성향은 모르겠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씨 이제 탄핵으로 심판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뭐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요. 근데 이제 아베가 계속 스캔들 터지면서 자기 지지율을 떨어지니까 그 원래는요 그 아베의 그 정치 초기에는 기조가 이쪽이었어요. 그 영토 분쟁이라든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요. 일본의 주류 여론이랑 좀 다르더라도 좀 신경을 거스르지만 말자. 그리고 대한민국도 건드리지 말자. 한 중, 그냥 중간이나 가자. 이거였다가 갈수록 강경책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좀 중간에 노선 좀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를 그 탄핵하고 들어선 정부가 문재인 정부잖아요? 역사청산이 과제였잖아요? 적당히 타협을 했겠어요? 거기에다가 그 문제 때문에 2019년에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원래는 걔 오바마 정부 때는요, 좀, 야, 니네 좀 합의 좀 해라. 사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그 위안부 합의를 했던 거야. 근데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 관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퇴임을 했고, 근데 이제 아베가 남겨놓은 똥을 스가가 제대로 못 치웠죠? 아베가 2020 도쿄올림픽을 유치권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아베가 건강 문제로 물러나놓고 그 아베가 싸놓은 똥을 스가가 치우는 꼴이 됐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어떻게 됐어요? 무관중으로 적자 났죠? 그 일본 그거 돈못 메꾸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재정적으로 망했냐면 2002년 월드컵이 흑자였어. 근데 그걸로 그 돈으로 세웠던 건물을요 매각했을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이번에 그 아베 그 암살됐죠? 아마 이번에 일본 그 내년에 그 아시안컵 개최국 못할 거야.
그 지금 중국이 아시안컵 개최권 반납해가지고 다시 뽑아야 될그 개최국 다시 모집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신청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신청했고요. 아마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이번에 일본이 지금 저렇게 치안이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일본은 아마 알아서 밀려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바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세번 바뀌는 동안 아베 총리가 그 한일 관계를 나락으로 끌고 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일본이 아베 총리 집권 시절에요. 역사 왜곡도 더 나락으로 갔고요. 그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계속 그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터진 게 무역 분쟁이야. 물론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거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이제 일본에다가 그 비자 발급시키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국민들 역사관 자체가 지금 개판이에요. 역사는 역사이고 자신은 자신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에요. 왜곡된 역사를 고치려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호사카 유지 있죠. 세종대학교 그 교수.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그 우경화 약간 이런 거안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호사카 유지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극우 사관 진짜. 그래서 호사카 유지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일본의 우경화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그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호사카 유지 관련된 영상들은 아마 찾아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총리 되고 활동하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총리 된 사람 있어요, 아베. 아베 중간에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총리 복귀한 거잖아. 이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일본이랑 영국 이런 의회들은요, 그러니까 입헌군주 그쪽 이쪽은 총리 체제잖아요. 그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총리 체제예요. 물론 독일은 대통령이 있긴 해. 독일은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그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의회는요, 다수 정당의 총재가 총리를 겸하는 거예요. 총리를 따로 임명하거나 따로 뽑는 게 아니에요. 다수 정당에서 그 총재 선거, 뭐 전당대회 같은 거 한다고 해요. 다수 정당에서 총재를 뽑아요. 거기서 선출된 총재가 곧 총리가 되는 거야. 지금 영국도 지금 그 존슨 총리, 보리스 존슨? 그 총리 실각했다면서요. 공교롭게 딱 타이밍이 지금 비슷해. 영국도 지금 존슨 총리 실각했고, 대한민국도 집권 여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 당원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먹었죠. 지금 몰라 지금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지금 뭔가 지금 그뭐 총리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집권 여당 대표라든지 아주 그냥 아주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지금 그 집권 여당 자민당이잖아요, 자유민주당. 여기가 일단은 전범 출신 정치인들의 후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범 출신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보긴 힘든 게 일단은 아베부터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아베부터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고, 그러니까
전범 세대의 후손들이야. 이 사람들은 전범 세대 후손들이고 그 아베 외할아버지부터가요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람이에요. 기시도부스케 외할아버지부터가 그리고 그 웨이 종조부도 그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A급 전범이야. 근데 이제 사실 아베의 친할아버지는 반전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아베는 되게 웃기게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는 좀 뭔가 좀 별로 그 좋은 거 많이 못 배웠나 봐. 그래서 아베는 외가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해놨죠. 전범의 후예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민당 멤버들부터가요. 그 일본 제국 시절의 그 인사들의 그 핏줄들이에요. 다 그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의회 정치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 시절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 새끼들이. 물론 이제 좀 온건한 인물들도 총리를 하기는 해요. 왜냐면 자유민주당, 자유당이랑 민주당이 합당이라서 그 파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랑은 다른 당이야. 근데 이제 보수 온건 성향의 보수 본류 계열들이 탈당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을 그 꾸리죠. 보수 방류 계열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온건 성향이 보수보다는 거의 그냥 저기 강경 우익 성향이야. 완전 우경화예요. 그 일본의 집권 여당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잖아. 그 국민의힘보다도요. 그 극우 성향이 더 센 데가 일본의 자민당이야. 국민의힘은 양반인 거야. 오히려 이런 일본 자민당하고 비슷한 계열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그 잔류 세력이 남아있는 새누리당, 우리공화당 이런 쪽 계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조원진 씨. 어쨌든 그렇고 애초에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에요 아예 평화헌법까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헌법까지 바꾸려고 했던 게 그 지금은 일본이 자위대잖아요. 일본 정식 군대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극우 중에 극우야. 완전히 그래서 혐한 시위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일본에 여행 가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일본에 놀러 갈 생각은 없어요. 일본에 가게 되더라도 나는 일본에 놀 목적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일본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약간 식도락 탐방을 할 수도 있어. 밥은 먹어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도락 탐방을 할 수도 있고 뭐 몸은 씻어야 되니까 온천을 갈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일본을 만약에 나중에 일본을 갈 생각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게 목적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순국한 사람들의 행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먹고 살려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사실 그 일본에 가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사업을 키워서 우리나라로 온 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예요. 그리고 그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남대학교에 이제 퇴임 후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요. 스스로 민주주의를 일군 대한민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4.19, 5.18, 6월항쟁 거기에 촛불혁명까지 있잖아. 물론 이제 촛불혁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지만 근데 일본은 외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혁명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외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요 애초에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독립운동가들이 민주주의를 시작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104년의 역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한 건데 근데 일본이 이 민주주의에 대한 주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견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참 계속 그런 극우 성향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막 일본 유신회라는 그 이쪽 정치 정당들이 있는데 일본 유신회 이런 쪽도 다 극우고요.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거의 집단적 자유권을 넘어서는 그 수준이에요 이 자민당은. 그 2015년 9월 19일에 그 일본 헌법구조 그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이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를 하죠. 다른 나라의 자위대 파병이 가능해지게 됐죠.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게 다 아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의 그 우익 단체들이 지금 파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보수 방류 체계가 그 전통적인 우익이에요. 이쪽이 자민당이고 임협계 우익 이쪽은 거의 야쿠자랑 그 연계되어 있는 조직들이라 그 약간 그 경술 국지 시대 때도 활동했었던 단체들이라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우익이라 불리는 민족파가 있고 약간 종교우익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 일본의 그 혐한 정서를 심어놓은 그 주요 그 원흉이 아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베가 더 부추긴 거고 아베 전부터 이미 그 혐한 정서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 일본의 그 극우 성향도 있고 그 우경화랑 역사 왜곡 그 작업이 하필이면 이 아베 시절 때 많이 심해졌어요. 물론 고이즈미도 한 몫을 하긴 했는데 아베 시절에 더 이게 심해졌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인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베가 지금 시점에서 잘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자연사였으면 모를까. 그 지금 일본이 얼마나 지금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히려 일본이 약간 그런 그 극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뭉쳐가지고
아마 혐한 정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단 모르는 얘기니까. 어쨌든, 아베에 대해서는 나는 애도하고 싶지가 않고요. 좀, 만약에, 뭐, 죽어서 연옥에 가게 된다면, 연옥에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했던 행적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랄게요.